사통위원회 위원장 되신 송이순 위원장님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소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출입국관리소 사회통합위원회 송이순입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출입국에서는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기 위해서 2층에 별도로 여러분들의 창구를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의열 여기 의원께서는 저희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우리 중국 동포들 김장 나누기 등 여러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또 우리 박의열 의원께서 의원이 정말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울 출입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한국이민재단의 조정환 이사님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입니다. 이민재단. 다음 우리 조병태 사단법인 제한 다문화 총연합회 총회장 조병태 회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가셨습니까? 네. 네, 우리 제한 다문화 제한동포 다문화 총연합회 조병태 총회장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로구 전의회 의장님 우리 홍순요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홍순요 의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중앙뉴스 박영철 홍보위원장 어디 계시나요? 중앙뉴스 박영철 홍보위원장. 네. 그 다음에 전국 동포 산업재인협회 장재관 회장님 오셨나요? 인사드리죠. 장재관 회장님. 네, 한민족복지봉사협회 이원철 회장님. 한민족봉사복지협회 이원철 회장님, 네, 오셨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44명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축사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네, 직능단체 총연합회 오석 총회장님. 아, 직능단체 총연합회 오석 총회장님이 축사를 많이 하면 분위기를 깬다고 저 뒤에 가서 도망가서 계시는데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 예. 자, 다음은 우리 동포사의 가장 큰 여러분 식당이죠. 우리 연변냉면 연변레디원의 김성학 사장님의 여러분 축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大家好啊! 길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짧게 말해가지고 짧게 말하겠습니다. 연변냉면이 여기 정착한 지는 12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용했고 저기 만남의 장소, 또 고향 음식 즐기는 장소, 고향을 그리운 장소로 밀어둬서 오늘 이뤘습니다. 현재 웨딩홀 2개 갖고 있고 식당도 2개입니다. 한 말씀은 많지만은 제가 한 중국 공무원으로서 또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서 돌아온 역사는 저는 산 증인입니다. 본인이 알고 앞으로 연변냉면이 여러분들의 돈과 같이 또 돈도 많이 벌었고 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많은 동포들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중국 동포 장학재단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변냉면 중심으로서 우리 제한 중국 동포들이 기업과 연맹을 성립하고 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한 건 뭔가 우리 중국 조선족들이 옛날에 이 나라의 땅을 떠나서 중국의 거대한 나라에서 우리 고구려 민족의 후손으로서 또 우리 항일투사의 후손으로서 떳떳이 살아갔고 떳떳이 자랑하다시피
우리 고국 땅, 우리 선조들 땅이 와가지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당당하게 살고 또 우리를 알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웅크리고 불법적으로서 도망할 때 아닙니다. 많은 혜택을 받았고 또 많은 정책이 완화되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므로 제가 오늘 이사석에서 여태까지 우리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공헌하고 이를 다들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 또 우리 한중교류협회 성교단님을 진짜의 우리 중국 동포들이 열렬한 박수로 감사의 뜻을 올립시다. 最后在这个新春佳节之际 우리 중국 동포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중국에서 함성 부르면서 중국 땅에서 인증받은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인증받고 해서 우리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한번 후련하게 함성을 질러보는 게 어떻습니까? 好不好啊? 제가 중국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 在这欢度我们新春佳节之际我祝大家在新的一年里身体健康万事如意家家和睦多多发财好不好啊谢谢大家各位人民人民 많이 다니시고 많이 이행해 주시고 여기 우리 집사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기 전에 서비스도 잘 해준대요. 여기 계시는 한국인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열렬한 박수 쳐주세요. 아 뭐니 뭐니 해도 떳떳하게 살자. 떳떳하게 살자 말이 맞죠? 대한민국이 돈 벌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돈 벌기 좋은 나라니까 떳떳하게 사시면서 돈 많이 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